그 부동산 학교론 교재는 다 받으셨어요? 학교론 교재는 다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 좀 나중에 한꺼번에 주려고 그러는구나. 개론이 교재가 나와 있거든요. 아, 아마 한꺼번에 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보니까 이번에는 또 시스템을 좀 바꿔놨대요. 문제를 거의 안 넣고 본문에다가 확인학습 문제들 파트별로 쭉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이제 교재가 나오면 그때 제가 교재 읽는 법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봅시다. 등록의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 아까부터 몇번 제가 얘기했어요.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일단은 등록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등록 신청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결격, 나는 이게 결격 사유라는 걸 모르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등록이 반려가 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안 됩니다라고 반려가 되고요. 자, 그러면 또 결격 사유는 등록이 반드시 돼요. 등록 취소가 되는데, 자, 반드시 취소된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뭐 필수 등록 취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는 절대 등록 취소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등록 취소. 자, 저번 주에 취소하는 걸 하나 배웠는데 뭘 배웠죠? 자격 취소 되는 걸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죠. 뭐 하면 자격 취소된다고 그랬어요? 자격증을? 예, 양도 대하면. 자격 취소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취소하면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 네, 없애주는 거죠. 있었던 것을 없애버린 것을 뭐냐면 취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민법에서 민법을 이제 배우다 보면 무효, 취소 이런 개념을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을 갖다 취소라 한다.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없애버린 거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흔히들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것이 뭐예요? 영업 취소라는 거 있죠, 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등록 취소가 바로 영업 취소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자, 아까 중개업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 그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영업 취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록 취소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업종 위임. 자, 제가 아마 저번 주에 업종에 대한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신고 업종, 등록 업종, 허가 업종 잠깐 얘기했었죠? 신고 업종은 규제가 좀 약한 것이고, 등록 업종은 규제가 신고보다는 좀 강하지만, 허가 업종보다는, 좀 약한 거다. 그리고 허가 업종 있었죠? 뭐, 이런 데 술집하거나, 단란주점 이런 거할 때는 관청에 허가받아야 된다. 그게 허가 업종. 그럼 허가 업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없애보는 것을. 허가 취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영업 취소도 많이 들어봤고요. 허가 취소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유별나게 등록 취소라는 말은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영업을 어떻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취소. 이거를 이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등록 취소라고 표현한다. 근데 앞에 보니까 절대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취소는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 등록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대 등록 취소. 자, 이거를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등록, 이건 썼다가 그냥 지울 거니까 듣고 넘어가세요. 등록 취소는 절대 등록 취소와 상대 등록 취소로 나눠져요. 절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 등록 취소, 기속 등록 취소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상대 등록 취소는, 자, 이건 절대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 등록 취소는 요건 뭐냐면, 자, 요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임의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재량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는 같아요. 혹시 이전에 다른 데서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필수 등록 취소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필수, 자, 절대나 필수나 기속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대신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사람이 이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용어를 하나 선택해서 한다.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대등록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거는 또 상대등록수로 표현해요. 자, 앞으로 등록취소가 절대등록취소와 상대등록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절대등록취소는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거고요?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상대등록취소는요, 이거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걸 뭐라 했냐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니까 뭐뭐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뭐뭐를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에요. 할 수 있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입니다. 할 수 있다는 개념. 자,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는 1월 달에도 다시 한번 구분해 볼 테니까, 자, 요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결격사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개업공개사 입장이고, 직원 입장,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결격사에 되면 종사할 수 없어요. 취직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면 일단은 취직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취직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으로 취직했죠? 그런데 결격사에 해당되면 잘라줘야 돼요.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뭐 한다? 해소하라. 2개월 이내에 해소하라는 얘기는 뭔다? 잘라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잘라주면 업무정지 처분 받아요. 자, 업무정지 또 용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업무정지. 자, 자꾸 들어봐야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들어봐야 돼요. 업무정지는 뭐냐면 업무를 뭐 하는 거? 잠깐 동안 중단시키는 거죠. 강제적으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흔히 시중에서는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이 들어봤던 거. 많이 들어봤죠? 네, 영업정지예요. 영업정지. 아까 등록취소를 뭐라 그랬어요? 영업취소라고 했죠? 영업취소를 이 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등록취소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업무정지를 이 법에서는 업무정지로 표현하는 건 이거 흔히 뭐라고 하냐면 영업정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직원 결격사유자 채용한 상태면 이때는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그냥 일단 그건 들어보시고요. 자, 일단은 보죠.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고 등록 반드시 된다. 결격사에 해당되면 직원으로서 취직하지 못하고, 취직한 직원이 만약에 결격사에 해당되면 2개월 내에 그 사유 해소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2개월 내에 자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결격사에 해당 어떻게 돼요? 이 업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격사유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제한능력자라고 했죠?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한이 되는 사람. 법적인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그 민법이 화요일이었나요? 저는 저번에 초에 분명히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도 까먹었어요. 또.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도 당연히 까먹겠죠. 저번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민법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뭐 했어요? 총칙 부분에서 혹시 총칙에 대한 뭐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안 들어봤어요? 했죠? 예, 네, 아마 첫 번째 시간에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민법 첫 번째 시간에 아마 제한 능력자라는 얘기를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자, 누구였죠? 누구죠? 제한 능력자. 공부했다며요, 민법에서? 예, 네,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과 그 다음에 또 피성년 후견인, 그렇죠? 비성년 후견인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 아마 여러분 민법에서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어차피 한번 다 들어봤던 거죠. 능력이 어떻게 돼요? 제한되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그럼 미성년자는 만 몇 세? 19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19세부터가 미성년자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자, 피한정 후견인 어떤 사람? 너 저 이거 프린트본에 잠깐 아마 있을 거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한정치산자, 이거는 옛날 말로 하면 금치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피한정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 질병도를 내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이렇게 돼요. 질병도를 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맛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자, 아마 민법에서 혹시 그렇게 아마 표현하는지 모르는데, 얘는 자, 뭐 질병 등으로 인해서 질병, 노령 이런 등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그럼 사무 처리 능력이 정상적인 사람과는 어떻게 돼요? 정상, 저 뭐 틀리죠?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바로 이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으려면 일단 가족의 청구가 있거나 아니면 검사가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적으로 청구해가지고 이렇게 피한정 후견인 심판을 받게 된다면 법률 행위의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어떤 사람? 질병도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이 사람은 맛이 완전히 간 사람이죠. 자, 근데 완전히 맛이 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된다? 법원에 네, 판결,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거 가지고 항상 나중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맛이 갔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로서 대부분이 다 모두 뭐 해야 된다? 법원의 심판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위에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중요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언제 벗어나겠어요? 결격사에 벗어나면. 네. 나이가 차면, 만 19세가 되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느냐? 자, 법원에서 너는 피성년 후견이다, 피한정 후견이다 심판을 선고를 해놓으면 이게 자, 맛이 좀 갔죠.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 받아가지고 정상이 됐습니다. 그럼 정상이 됐다고 해서 결격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선고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를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 취소 선고를 다시 받아주면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제는 취소하겠다. 취소 선고를 다시 받으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이니까 잠깐은 한번 언급해서 넘어가시고, 자, 이제 또 보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렇게 했죠.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아마 이제 또 일반 상식이 또 동원될 때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파산 선고는 어느 법에 의해서 선고가 내려지는 근거법이요? 채무자 회생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 많이 들었던 용어가 나올 거예요. 채무자 이런 거 빼고. 예, 회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개인 회생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파산. 자, 그러면 기초강의니까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한번 구분해 볼까요? 이게 이제 일반 상식. 물론 시험 문제도 나온 거예요. 회생이 뭐예요? 예. 네. 자, 그냥 간단하게 하면 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생은 회, 생, 살리는 거죠. 살려준 거예요. 자, 회생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제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회생 결정이 나죠. 그러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너는 매월 얼마씩 돈 갚아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에서는 돈 갚는 거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럼 돈을 계속 갚으면서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다 갚으면서 일정 부분을 또 감면시켜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이래서 간단하게 빚이 예를 들어서 1,000원 있다. 나 1,000원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완전히 말거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회생 결정을 해요. 그럼 일정 부분을 감면해줘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여기 나오는 것대로 감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원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고 700원을 매월 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원씩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매월 갚아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회생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매월 갚을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갚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산을 보죠. 이거는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예, 네, 죽이는 거예요. 자 이제 죽인다 그러면 좀 요즘 들은 좀 험악한 세상이라가지고 자 그런데 이걸 진짜 죽이는 게 뭘로 죽이는 거? 경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 파산은요 이건 일단 죽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살리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죽인다. 자 그러면 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요 요때는 일단은 자 똑같이 회생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상대방이 그 채권자가 채무자 이제 강제적으로 일단은 강제 집행을 못합니다. 언제 매월 갚아 나가도록 분명히 서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파산 일단은 선고를 내리죠.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적으로 일단 청구하지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일반 상식을 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자 돈 갚을 의무가 있나요 없나 이거 물어보죠. 자 일반 상식으로 그랬죠. 돈 갚을 의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상식에서 틀린 일반 상식들이 많아요. 자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자 이제 파산 선고를 내려지면요 법적으로는 돈을 갚을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돈 갚아야 줘야 돼요. 대신 언제까지 갚아라 기간을 안 정해줘요. 자 회생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매월 얼마씩 착출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계속 내죠. 그럼 그 가격이 그 금액이 이렇게 갚아지는 거죠.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때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줍니다. 분명히 줘요.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여를 하되 대신 언제까지 갚아라 기간은 안 정해줘요. 일단 갚을 의무만 부여해놓습니다. 자, 그게 이제 파산이에요. 그리고 파산은 분명히 채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있기는. 자, 그러나 일단 법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배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라?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뭐 했다? 부여를 하는 거예요. 대신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요. 또 하나, 자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재산권이 박탈이 돼요. 그 개인의 재산권이 박탈됩니다. 그럼 재산권을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회사가 파산하죠? 파산하면 그 파산 정리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이 뭔지 아세요? 네, 법원이에요. 네, 계열사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안에 그 우리나라 그 법원에 그 수백 개 회사가 지금 법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은 법원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다 거치죠. 자, 거치면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은 기한대로 그 회사에 대한 혹은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 모두 다 중지가 돼버려요. 중지가 되면서 누가 갖고 가버린다? 법원이 갖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열심히 돈 벌죠. 누가 뺏어가요? 법원에서 뺏어가요. 그럼 법원에서 뺏어가는데 이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을 돈을 일단 생활비로 줍니다. 주는 대신에 돈을 축적을 시켜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회생은 살려주는 거다. 그러면 이때 우회에서 보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렇게 됐죠? 복권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라고 했죠? 그러면 회생은 결격사유에 해당돼야 한대요? 회생은 결격사유에 해당, 이 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지 하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회생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건 살려주는 거라 그랬죠? 자, 이제 죽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파산.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자, 재산권이 박탈된다 그랬죠? 재산권이 어디로 갖고 간다? 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요. 그럼 누가 뺏어간다? 네, 법원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그랬죠? 다만, 언제까지 갚아라? 예, 기간을 정해주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라고 했죠. 그럼 복권되면 어떻게 돼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복권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복권되는 방법 여기서 한번 보죠. 복권되는 방법은 채무자 회생이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복권되는 방법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자, 복권되는 방법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면, 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10년이 경과되면 자, 세 가지. 혹시 면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면해준다. 뭘 면해줘요? 그렇죠. 어떤 책임이 있어요? 채무? 로 어떻게 될 책임? 채무를 그렇죠. 갚아야 될 책임 있죠? 그 갚아야 될 책임을 면해주는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정보지 같은데 저기 뭡니까 벼룩시장 이런데 보면 파산, 회생, 면책 이런 광고 혹시 보시지 않았어요? 많이 봤죠? 어디서 광고 나와요?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주로 대행일 많이 하죠. 거기 보면 그 광고에 보면 파산, 회생, 그 다음에 꼭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면책이라는 글자가 꼭 하나가 나와요. 그럼 이 면책이라는 게 뭐냐? 글자 그대로 책임을 뭐 해주는 거? 면해주는 결정이에요. 그럼 어떤 책임을 면해주는 거? 어떤 파산자는 어떤 책임이 있었죠? 그렇죠. 돈 갚을 책임이 있었죠? 그 돈 갚을 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말하냐면 면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광고를 보고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죠. 찾아가면 아, 돈 안 갚아도 되니까 걱정 마시라 그래요. 제가 아까 돈 안 갚아도 된다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니까 걱정 마시라.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파산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서 같이 뭘 해주냐면 면책 신청을 같이 해줘요. 이게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걸 대행하면 어떻게 하냐면 파산 신청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면책 신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는 동시에 면책 결정을 내리게 같이 해줘요. 그러면 이제는 면책 결정이 내리지면 어떻게 돼?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안 갚아도 여러분들이 욕을 생각하기 때문에 파산 선고 내려지면 돈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산은요 기본적으로 돈 갚아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대신 이렇게 면책 결정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책임을 면해주는 거죠.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신청하신 분이 설마 없으실 거고 혹시 주변에서 파산 신청했다는 사람들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 명 있었어요? 뭐 많이들 한 명이든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쫙 들어보면 어때요? 뭐 금융거래 같은 거 다 뭐 조사해가지고 또 그 증명해가지고 제출하고 했다는 거 그런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요?
예, 네, 물론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금융조사 제한을 많이 받는데 파산 신청을 하면서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요. 파산 선고를 저 파산 신청을 왜 해요? 일단 이 이유부터 봅시다. 그 돈 왜 안 갚는 게 아니고 못 갚는 거겠죠? 돈 있는데 안 갚으면 이게 줄놈이 된 거고. 돈을 못 갚으니까 내가 돈을 이제 어떤 사업 때문에 돈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으니까 나 못 갚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면책 결정을 받을 때는요. 이때 돈 빌린 그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어디서 돈을 얼마 빌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썼다.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물론 이제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되면 법무사들이 알아서 가라로 좀 쓰기도 해요. 근데 아니면 이게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든가 뭐 이런 딴짓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만약에 나오면 면책 결정이 안 납니다. 왜? 너는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분명히 돈을 빌린 목적이 사업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 갖고 부동산 사고 딴 데 가서 뭐 술 먹고 있었고 노름하고 있었고 도박하고 있었고 그 돈 갖고 그러면 면책 결정이 안 내려져요. 왜냐? 빌려가서 딴 일을 했기 때문에. 자, 특히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 돈 갖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그 돈 가지고 도박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오면 면책 결정이 절대로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면책 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이제 복권되려면 어떻게 돼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막노동을 하든지 뭐라든지 돈을 법니다. 돈을 벌면 누가 뺏어간다 그랬죠? 예, 네, 법원에서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생활비 얼마씩 줘요. 완전 마누라네, 마누라. 그래가지고 생활비 얼마씩 주고, 그래서 버는 적도 일단 다 뺏어가요. 이거 숨겼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이 뒤에 이익이 안 됩니다. 이게 버는 거 숨겼다가는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돈 번 거예요. 돈 벌어서 채무를 뭐 했다? 모두 변제했습니다. 돈 다 갚았어요. 돈 갚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가 뺏어간다 그랬죠? 법원에서 뺏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법원에서 돈을 뺏어갑니다. 버는 거를. 그리고 이제 생활비 일정, 뭐 먹고 살 건 있어야 되니까 주고 나서 법원에서 축적을 시켜놔요. 저축을 해놔요. 그랬다가 일정 금액이 모이죠? 그러면 다시 일정 금액을 채권자한테. 누가 나눠져요? 법원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채무를 다 변제를 하겠죠? 자, 채무 변제 다 했습니다. 돈 다 갚았어요. 그럼 돈 다 갚았다고 해서 바로 복권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요거 설명할 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심판을, 선고를 해놨습니다. 뒤집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취소 선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해서 바로 결격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을 법에서 다시 뒤집어줘야 돼요. 법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 파산 선고 내려줬죠? 그랬으니까, 법원에서 파산 선고 내렸으니까 뒤집는 걸 누가 뒤집어야 된다? 법원에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자, 채무 변제를 다 했습니다. 나 돈 다 갚았으니까 원위치 해주세요라고 복권 뭘 하냐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돈 다 갚았으면 복권 신청을 하면 하면 법원에서 또 심사를 하겠죠? 심의를 해가지고 아, 돈 다 갚은 게 사실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권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그럼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에요. 면책 결정도 못 받았습니다. 딴짓 해가지고 돈도 못 벌었어요. 그럼 돈도 못 벌었으니까 복권 판결 못 받겠죠, 당연히. 그러면 몇 년 계기면 되냐면 10년 계기면 됩니다. 이건 일반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10년 계기면 돼요. 10년이 경과되면 자동 복권 됩니다. 이건 당연 복권이라고 해요. 연장을 또 하면 되잖아요. 무슨 연장이요? 채권자가 그 연장 못합니다. 예, 법원에서는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10년이 되면 자동 복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산 선고 받죠? 돈 갚기 싫죠? 그럼 몇 년 계기면 돼요? 10년만 계기면 돼요.
그럼 이제 그때 돈 어디다가 마늘밭에다가 땅속에 숨겨놓습니다. 이거 만약에 중간에 걸리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기 파산이 돼요. 사기죄로 다시 걸려요. 사기죄로 걸리면서 사기 파산이 되고 사기죄로 걸리면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흔히들 자, 요 당연 복권은 몇 년 지나면 일단 당연 복권된다 그랬어요. 10년. 근데 만약에 돈이 있으면서도 마늘밭에다 묻어놨다가 이제 10년이 뒤에 되면 내가 이거 쓰겠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만약에 걸리죠? 그러면 이때는 사기 파산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 10년 경과되는 거예요.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돈을 못 갚으면 회생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신청만 해요? 예, 파산 신청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아예 돈 갚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들 자, 면책 결정 내리는 거나 10년 경과되는 거,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해내겠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법적으로 분명히 있더라.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복권되는 방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결격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형벌을 받은 거에 대해서 보죠. 금고 이상 실형 있었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집행이 먹어야 된다면 집행이 면제된다면 이때 몇 년간 결격서예요? 3년간 결격서에 해당된다. 3년,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랬죠?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금고 이상의 실형 있습니다. 자, 금고 이상 형이에요. 이 형은요, 금고 이상. 자, 여기서 또 하나 읽어보죠. 뭐뭐 이상하면 이 뭐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네, 들어가죠?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별거 다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자, 뭐뭐 초과하면 그 뭐뭐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뭐뭐 이상하면 그 뭐뭐부터 들어가죠. 자, 그러면 금고 이상하면 금고가 포함이 되죠. 그 이상이 형벌이거든요. 형은 뭐냐면 금고, 징역, 그 다음에 사형이 있어요. 그 밑에가 벌금, 구류, 과료 이런 것도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은 일단은 뺍니다. 왜요? 아, 집행유예는 조금 이따가 들어갈, 좀 이따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사형은 빼는 이유. 어차피 못 나와요, 얘는요. 어차피 죽을 거죠? 사형은 빼고요. 자, 금고 이상형은 금고, 징역, 사형이 있는데요. 사형은 빼고, 자, 금고와 징역 두 가지. 자, 징역은 많이 들어봤죠? 금고형은 많이 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금고. 금고하면 저기 돈 놓는 금고만 생각하지 그럼 형벌에서 무슨 금고형이라는 부분을 많이 못 들어봤을 텐데 이 금고와 징역은요 둘 다 다 교도소에 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뭐 먼저 보니까 저기 교도소 있던데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차이점이냐 자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점은 강제 노역이라는 게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요, 가면 일시킵니다. 강제 노역을 했는데 그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시키는 형을 뭐냐면 징역이에요. 이때 역자 노역할 때 역자입니다. 금고형은요, 교도소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일을 안 시켜요. 그냥 교도소 철장 안에서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운동하고 있다가 아, 나 좀 몸이 좀 찌뿌둥한데 나 좀 일 좀 시켜줘. 그러면 이제 그 일 하는데 보내줍니다. 이 원하면 해줘요. 힘들죠? 나 안 할래. 그러면 또 안 해도 돼요. 금고형은 주로 경제사범들이 많고요. 일정 부분의 정치사범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운전하시죠? 교통사고 내면 금고형을 많이 받아요. 금고형,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내가지고 인사사고 나죠? 그럼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죽이려고 죽이는 게 살인죄가 되지만 하다가 이렇게 인사사고 나는 경우는 대부분 금고형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금고형은 교도소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노역을 안 해요. 그런데 징역 역할 때 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역이라고 그랬죠? 교화 차원에서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또 1월 달 때 언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됐어요. 집행 종료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집행이 종료됐다는 격여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나오는 거죠. 교도소에 만기 출소하는 거죠. 만기 출소. 자, 교육계 교도소 나오는 거 만기 출소. 그때부터 몇 년? 만기 출소합니다. 이제 출소한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 3년간 격역사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오면 일정 부분 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 격역사유 강의할 때마다 이제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대답은 지금 공부해놔라. 지금 공부해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 저는 이제 강의 끝나면 작년인 거예요. 강의 끝나면 작년이 되어버리는데, 자, 어느 학원에서 젊은 친구가 이 결격사유 부분을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찾아왔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나온 지 지금 3개월 됐대요. 3개월 됐는데 1월 달부터 강의가 들어갔는데 1월 두 번째 주인가 아마 이 결격사유 강의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작년, 그러니까 상담할 때 작년 10월 달이가 나왔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딱 여기 걸립니다.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그럼 이 교도소에 이렇게 나왔던 이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에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두 사람 있었죠? 시험 못 보는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 기억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컨닝하다가 부정행위 5년. 그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원주교도소에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볼 수 있지만 3년 동안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합격해도 3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3년 지나서 공부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공부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왔을 때 해야지. 그럼 3년 뒤에 해야지. 그럼 3년 뒤에 일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지금 시작할 때 공부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일은 뒤에 하더라도 공부는 시작했을 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해라 라고 해서 요번에 합격했어요. 합격했다는 문자 왔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사실은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무하면 안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라라 그랬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관청이 신고를 안 하고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교도소 들어갔다가 만기 출소 집행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몇 년? 3년간 일을 못한다. 결격사유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자 문구상이 뭐예요?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라는 부분 있죠? 자, 이 사람이 뭐냐? 바로 뭐냐면 가석방입니다. 그리고 자녀, 형이 어떻게 됐을 때 종료가 되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들었던 용어 나오죠? 뭐예요? 가석방. 가석방.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한번 일반 상식이라고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의미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가석방 문제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요. 가석방이란 말 그대로 앞에 가짜를 임시가 아니면 가짜 할 때 가짜예요. 그냥 석방시켜주는데 가짜로 석방시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건 뭐냐면 교도소에서 뭐는 빠져나와요? 몸은 빠져나오지만
내가 받은 영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직인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선고받았는데,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2년 만에 원래 교도소에서 3년 있어야 되는데 모범수가 돼가지고 2년 만에 뭐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몸은 일단 빠져나왔죠. 그런데 내가 받은 형 3년형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몸 빠져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형은 종료가 언제 되는 거예요? 3년이 다 지나야지만 종료되죠. 바로 요, 자, 가석방 되고 나서 남은 형이 끝나면 요 시점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석방은 간단하게 구분하면 돼요. 형은 그대로 남아있대, 석방만 해준 거다. 그래, 가짜로 석방시켜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때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격서 몇 년? 3년이죠. 그러니까 풀려난 시점부터 3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석방의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 과목을 배우게 되면 참 별법 다, 별극 다 배워요. 상법도 배우죠. 그 다음에 형법도 배우죠. 참 별극 다 배웁니다. 자, 그래서 자, 2년 만에 풀려났다고 해서 요 때부터 3년이 아니고 얘가 평일 몇 년 받았어요? 3년형 받았죠? 요게 끝난 시점, 요 때부터 3년이 된다. 이 결격사유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힘든 것 같아요. 교도소를 안 갔다 와서 그럴 거예요, 아마. 갔다 오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해도요, 계속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머릿속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듣고 한번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그때부터 3년이고요. 자, 그러면 집행이 면제된 것. 면제시켜준다는 것은 뭐예요? 있었던 것을, 예, 면, 없애주는 거죠. 있었던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 면제란 아직까지, 자, 집행이 된 것은 면제시킬 수 없죠? 이미 된 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이 집행 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특별 사면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죠? 특사라, 예, 특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특사. 영화 제목도 있죠? 예. 예, 공중 특사 있죠? 자, 이 특사, 이게 특별 사면인데요. 이거는 남은 형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을 없애주는 거죠. 자, 보죠. 가석방,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아주 그 형을 또 잘 사고치 않치고 조용히 해서 하는 바람에 2년 만에 특별 사면을 풀려나는 거예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다. 자, 그러면 이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효과가? 자, 1년이 지금 남아있죠? 요 1년이 어떻게 되는 거? 면제가 되죠. 1년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면제가 되면 결국은, 자, 결론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결론, 나 징역 몇 년 받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2년 받은 것 같죠. 3년이 아닌 2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풀려난 시점부터 몇 년? 3년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특별 사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자, 지금 가석방이라는 개념과 특별 사면 개념을 좀 알아주시고요. 프린트물에 제가 일반 사면을 써놨는데 그거는 다음 파트 때 1월 달에 한번 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 가석방과 특별 사면 두 가지의 개념. 자, 가석방은 풀려나면 형은 그대로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남은 형이 끝나고 나서부터 3년 계산하지만, 특별 사면은 2년 만에 풀려나면 남은 형이 완전 면제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때부터 3년이 계산되는, 요 두 가지만 일단 구분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형벌과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 금고 이상형의 이상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읽겠습니다. 금고 이상형 위에서 살펴봤죠? 집행유예. 자, 집행유예 많이 들어보셨죠? 집행유예 이거 이해 못하고 5월달 6월달까지 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 집행유예. 자, 집행이란 이제 여기서 문구 떨어집니다. 집행이란 뭐예요? 이 집행을 행하는 거죠. 사형집행이란 죽이는 거지요. 자, 그러면 금고와 징역의 집행은 뭐예요? 금고형이나 징역의 집행이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자, 사형집행이란 죽이는 거고, 그러면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이란 뭐예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걸 뭐라 한다? 집행이죠. 자, 그럼 뒤에 유예가 뭐예요? 네, 흔히들 이걸 미룬다 그러죠. 유예, 미룬다. 그럼 집행유예란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미루는 거죠. 자, 그럼 결론, 이 사람 교도소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5월 달까지도 이거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거. 자,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이 사람은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집행,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유예, 미루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집행 뭐 유예 2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 탤런트 뭐 이성민인가 김성민인가 그 남자작에 나왔던 그 친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았던가 뭐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그 먹는 바람에 다시 또 들어갔는데, 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 징역 1년 일단 선고를 합니다. 선고해요. 대신 집행유예, 이제 뒤에 이제 한마디가 더 나오죠. 집행유예, 집행을 뭐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유예 뭐라 그랬어요? 미룬다 그랬죠. 몇 년 동안요? 예, 2년 동안. 너는 징역 1년을 선고를 하되, 너는 징역 1년 거리다. 너는 징역 1년 거리니까 징역 1년 선고를 하겠다. 대신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몇 년간? 예, 2년간 미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교도소에 가요 안 가요? 안 가고요. 그럼 교도소에 안 가고 조용히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지나면, 자, 선고된 이 기간 동안 지나면요, 자, 징역 1년에, 자, 이제 여기서 법적 효력을 잘 따져야 돼요. 자, 징역 1년에 선고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실효, 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조용히 지납니다. 이 만약에 딴짓 하죠? 그럼 집행유예 취소돼 버려요. 그럼 교도소 꼼짝없이 1년 다시 가야 돼요. 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딴짓 안 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 징역 1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자, 이거 따져야 돼요. 징역 1년 선고를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 이게 법적인 효력을 여기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징역 1년, 집행 2년,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조용히 끝나면, 딴짓 안 하고 조용히 끝나면, 자,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선고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실효, 효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1년 선고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징역 1년 선고한 효력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자, 그럼 법적으로 따지는 거죠. 법적으로는 나 징역 1년 선고? 그렇죠. 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선고한 효력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해 못 되면 나중에 보면 기간 계산할 때 헷갈려 버립니다. 왜 징역 1년 계산 안 합니까? 뭐 그러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보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뭐가 되는 거고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뭐가 된다.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격사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징역이 선고한 것이 이 기간이 끝나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나 징역 1년 선고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되는 되는 부분인데요. 자, 공인중개사 아까 저번 주에 했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있죠? 자격 취소 당하면요 시험 3년 동안 못 본다 그러는데요.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돼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사이고, 그다음 자격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사요? 네, 3년간 결격사유고요. 그다음에 자격 정지. 자격 정지는요. 이거는 그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예요. 이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처분되는 거냐면 이거는요.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나오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장한테는 영업정지 내려요. 아까 영업정지를 제가 이 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업무정지. 자, 등록을 없애버리는 거는 등록, 자,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있죠? 등록을 없애버리는 걸 뭐라 한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 등록 취소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업무를 못하게, 일정기간 못하게 하는 것을 업무정지.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랬어요? 영업정지라 그랬죠? 자, 그럼 사장한테는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직원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직원 있죠? 소속공개사 얘한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예요. 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들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등록 취소. 등록이 취소됩니다. 아까 등록 취소 봤죠? 영업 취소라 그랬죠? 등록 취소 요거 몇 년간 결격사 아니면 3년간 결격사 이렇게 돼요. 등록 취소 3년. 그래서 자,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 자, 그리고 이제 등록 취소에서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업무 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자, 그거는 이쪽에다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까? 아, 여기 있게 있구나.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영업정지. 예, 영업 정지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요,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자격 정지는 결격 사유인데요, 영업 정지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업 정지 자체는 그 영업 일정 기간 못 하도록 했는데 그것보다 결격사유 되면 등록이 또 취소되는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정지, 즉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 되지 않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게 되면 폐업을 해요. 그러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 되는데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게 되면 폐업하면.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정지기간 동안 업무정지 정지기간 동안이 결격사유 된대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죠. 이거는 설명을 드리려면 좀 복잡해요. 깊게 설명드리려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 뭐하게 된다면 폐업하면, 문 닫으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문 닫는 순간에 이제 일반인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뭐도 없어져요? 업무정지 받은 것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그렇죠. 이 중개사법에 구멍이 없었어요. 가끔씩 보면 법에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이 몇 개씩 있어요. 그 구멍을 이제 하다 보면 구멍이 뚫리죠. 그걸 이제 뭡니까? 또 다시 또 막고
또 막다 보면 또 구멍이 생기면 제가 실무교육 갈 때 가끔 써먹었던 강의거든요. 실무교육 이제 개혁 개설 등록 때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그 FM대로 하면 다 엎드려서 자요. 어차피 자기 학생 취득했겠다. 의무교육이니까 가서 그냥 잡혀서 잡니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담당이 이 중개사법이 담당이었으니까 법을 피해가는 법을 가리네요. 그러니까 이 법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피해가는 법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눈뚱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당시에 제가 할 때 구멍이었는데요. 이 어느 전 어느 세월에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 업무 정지 받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일 못하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일반이 돼버리죠. 일반이 되니까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걸 구멍을 막아가지고 기간주 폐업하면 그 정지기간 동안을 살려주는 거죠. 살려가지고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써요. 사유 발생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이건 뭐냐면, 자, 아까 사원 임원 한번 구분해보고, 사원 임원. 누구라 그랬죠? 예, 네, 경영진이죠. 이게 왜 자꾸 사원 임원을 강조하느냐? 이 회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경영진 책임져. 대표이사 혼자서 책임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대표이사 혼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경영진 자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영업정지 위반 행위가 사유가 많습니다. 위반 행위 했어요. 내가 오늘 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어. 근데 오늘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을 때 그래서 오늘 당장 원주시청에서 쫓아오는 거 아니죠. 오늘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단속 나오거나 한 몇 개월 뒤에 밝혀지죠? 그럼 그때 걸려가지고서는 업무정지 받죠. 대부분 그렇게 받잖아요. 자, 내가 임원으로서 여기 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다음 달에 나갔어요. 이 회사에서 사표 쓰고 나간 거예요. 업무정지 위반 행위 있을 때 있었죠. 근데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위반 행위가 걸린 거죠. 나는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근무했었죠. 너도 경영진이고 너도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근무했었으니까 너도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1월 달에 사례를 들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이해하기 위한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구분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 있었을 때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정지 받을 때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위반행위 했을 때 있었으니까 책임져라. 그래서 정지기간 동안을 결격사유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 부분은 두 가지 구분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벌금형, 얼마 이상 벌금형이라 했죠? 네, 300만 원 이상 뭐 했을 때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에 의해서 벌금형이 액수가 얼마예요? 300만원. 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 자, 여기에서 액수 기억 좀 해놓으셔야 돼요. 300만원 이상이니까 300만원이 포함되죠? 그 밑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이건 몇 년간? 3년간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결격사유는 여러분들 이해를 1차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사례 문제를 못 푸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월 달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프린트물 뒷벗어 보세요. 지문 학습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 배운 것들 한번 보죠. 자, 저는 문제를요. OX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 틀리게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일단 기초학습이니까 틀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번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 개설 등록해야 한다. 그 주소지.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업장. 그걸 정확히 표현하면 주소지 관할 등록, 저 시군구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틀린 부분 한번 체크해보는 거. 대답은 못하더라도 느낌이 이거 틀린 것 같다. 틀린 부분만 찾아내는 것도 재밌어요. 자, 두 번째.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2년 이내. 어우, 이건 뭐 금방이죠. 자, 3번에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쉽죠? 예. 네. 근데 이거 다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면 참 쉽겠죠? 근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3개는 좀 쉬워요. 그리고 2개가 문항이 좀 아직까지 이해하게 해서 2개 갖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죠, 대부분. 자, 그러면 4번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 확보하라. 가설건축물대장은 아니라 그랬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별거 사업입니다. 금고사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금고사의 형의 집행유예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개업공개사 될 수 없다. 소속공개사 될 수 없다 그래도 맞긴 맞아요. 개업이나 소속이나 다 똑같아요. 집행유예 다 틀리다라고 제가 틀리게 만들어놨다 그랬죠? 저는 요번에 다 틀리게 만들어놓습니다. 틀리다는 것을 전제조건 하에서 틀린 것을 잡아내라. 잡아낸 연습. 자, 금고 이상의, 자, 잘 보세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리죠?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3년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3년이래야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겪어서 벗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게 틀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년은 이렇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이거 3년이고요. 자격 취소 이런 게 3년인데 그런데 어쨌든 집행유예는 요 기간이 끝나면 벗어나는 것이고 이때부터 3년 하면 틀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법에서 옮겨서 자격 취소 몇 년? 3년.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된 지는 3년간 개업 공개해서 될 수 없다. 그렇죠. 그 기간만. 자, 여기에서 자격 정지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집행유예랑 문제가 비슷한 거예요. 자, 집행유예는 3년이 아니라 끝나면 바로 벗어난다 그랬죠? 자격정지 기간도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벗어나는 거죠? 그 끝나고 나서 3년 이게 아니죠? 자격정지 기간만.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는 자 개업공개서 될 수 없다. 등록 취소 몇 년이었죠? 네, 3년. 3년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 연도수 나오는 거 3년이에요. 연도수 나오는 거 다 3년입니다. 자, 뭐 나왔죠? 금고 이상의 실형 3년, 그 다음에 또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몇 년? 3년.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300만에서 벌금형 3년. 다 3년이죠. 연도수 나오는 것은 다 3년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요번에, 지문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틀렸다는 전제 조건에서 틀린 부분을 한번 잡아내는 연습을 일단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기초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더 공부하면 맞는 거 틀리는 거 섞어놓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도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을 겁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진도가 끝나고요. 아마 다음 주는 교재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교재 나오면 아마 프린트물이 이제 없어질 것 될 겁니다. 자. 3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